혼자 가라사대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시숙지면 불려 열어와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유붕이 자원 받내면 불려 낳고와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이 분자답다고 하시네 인부지불론이면 불렸군 자와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네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고 허버리게 효도하고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예절과 겸손을 잃지 말라셨네 공자께서 가라사대 옛것을 때때로 익혀서 새로운 이치를 터득할 수 있다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원고의 지신이면 가임이 쌓인다 말에 앞서 실천하고 그 뒤에 말이 행동을 따르게 해야 한다 선행기연이여 유종진이라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리는 이게 밝다 턱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다 군자는 유어이하고 소리는 유어린이라 덧불고라 필유린이니라 많은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신중해야 하며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실해야 한다 하시네 이들 추구하기보다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덕을 쌓아 세상을 이롭게 하라 하셨네 노노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지혜를 배워나가리 생각하고 덕을 쌓아 세상을 이롭게 하라 하셨네 노노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지혜를 배워 나가리